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김종익입니다. 자, 주간지. 드디어 주간지가 도착했습니다. 우와! 뭔가 웅장한 소리가 들린 것 같습니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끈따끈하게 도착한 주간지. 와, 하루 종일 주간지. 이야, 요, 요, 요. 요, 보세요. 와, 이게 뭐야. 짜잔. 와, 이건 지금 윤사가 도착을 한 거고, 윤사. 지금 1호부터 10호까지 나와 있는데, 1호, 야, 2호, 2호는 2, 또. 정말 정성 진짜 장난 아니다. 어? 3호는 해골물 원샷 때렸던 원효. 4호는 반성하지 않은 삶은 의미 없다, 소크라테스. 5호는 제가 전공한 아리스토텔레스. 야, 대박이다. 나오니까 너무 예쁘네. 어? 누가 만들었는지 참, 우리 연구실 선생님들이 진짜 낮밤 안 가리고 작년 거 리뉴얼 다시 다 제작하면서 6호는 아퀴나스, 그 다음에 7호는 홉스, 8호는 아 윤사에 빠질 수 없지 칸트. 아 이거 주차별로 이거 다 그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출판사에서도 9호는 밀, 존스트 밀. 오, 그 10호는 누구야? 어? 나네요? 대단하다 김종익. 어? 주간지에다가 본인 캐커처 얼굴을 집어넣다니. 작년 주간지하고는 지금 표지가 말이 안 되게 너무 예쁘죠. 그래서 주간지 제가 캐스트 찍었듯이 제 걸로 설명해 볼게요. 아, 첫 번째 넘겨보면 이제 제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고, 호랑이 대학교 석사, 독수리 대학교 석사 과정 사회학. 아, 그래서 안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스텝 1. 스텝 1은 개념 정리하기.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뭐 일주일 중에 시간을 나눠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하루에 다 하겠다 하셔도 되고. 그래서 개념 정리하기 이렇게 개념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 여러분들 중요한 빈칸 넣기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 빈칸 넣기 이어가지고 개념 체크 문항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출선지들 쭉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스텝 1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월화수목 금토 중에 나눠서, 시간을 나눠서 하시거나, 아니면 하루에 이 부분을 다 오늘 마음먹고 나는 한 2시간 정도 오늘 생윤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부터는 하루종일 주간 모의고사라고 해서 하루에 5문제씩, 여기에 하루에 5문제 풀어보고 뭐가 있냐면, 해설지를 보시면 해설지에 와, 종익쌤의 과외시간 짜잔. 어? 제가 직접 구어체로 이 문제에서 주목할 만한 선지는 기억이요. 그래서 여기 잘 정리해두렴 하트 뿅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5문제씩 5일 풀면 돼요. 월, 화, 수, 목, 금.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일,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한 다음에 토요일에 오게 되면 OX 선지라고 해가지고 심화 OX하고 심화 OX. 짜잔. 이거랑 마지막 이제 마무리, 교육청 하프 모의고사, 하프 모의고사 10회가 나와 있습니다. 10문제. 이게 주간지 10회니까 10회 주간지 모의고사죠. 10문제 촘촘한 해설들이 나와 있으니까 또 혼자 셀프로 딱 학습할 수 있다, 쌤과 함께. 자, 여기 이제 생윤입니다. 생윤. 오, 조심해야지. 자, 여기 1호 생윤은 공자. 오, 공자. 와,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 석가모니. 3호 얘는 장자. 좌망 좌망. 레디고 레디고. 4호 칸트, 빠질 수가 없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아리스토텔레스. 인간의 최고선은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다. 그럼 덕은 무엇인가? 인간의 고유한 기능, 이성을 발휘한 것이다. 장난 아니다. 그 다음에 6호는 벤담. 자연은 인류를 쾌락과 고통의 두 군주의 지배아래 두었다. 그 다음에 7호는 여러분 어려워하는 장자크 루소. 그 다음에 8호는 아, 이 사람 시그니처 뿔테 롤스, 존 롤스. 1971년 롤스 롤스 롤롤. 9호는 이제 피터 싱어가 있고. 와, 그리고 10호는, 10호 누굴까? 여러분 예상되십니까? 10호 짠! 아, 저네요. 제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저를 쌍윤하신 분들은 함께 포토카드 같이 주간지를 가져갈 수 있고, 이 생윤도 구성이 윤사랑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스텝 1은 개념 정리하기, 윤사랑 똑같이 개념들하고 그 다음에 빈칸 넣기, 빈칸 넣기 이어가지고 개념 체크하는 문제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니까 월요일날 이걸 하시면
그 다섯 문제씩 푸는 모의고사는 화일부터 하시면 되겠죠. 다섯 문제씩 5일간 화수 목금 토. 여기에도 이제 여러분 셀프 학습이 가능하도록 이런 종이 쌤의 과외 시간들이 짠짠 있잖아요. 이렇게 월요일 날 앞에 거 스텝 1 하셨으면 화수 목금 토 하신 다음에 이제 스텝 3 심화 OX 선지랑 마지막에 이제 하프 모의고사 10문제 푸시면 1주가 지나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가 좀 뜸해지는 순간, 스스로 공부하기가 힘든 시간이 3월이더라고요. 3월. 특히 현역분들 1, 2월에 열심히 인강으로 개념 공부하시고 3, 4월에 이제 학교 일정 따라가기 바쁜 때, 그때를 위해 누가 우리 김종익이 하루종일 저를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주간지 셀프 학습 가능하니까 잘 챙겨가지고 쌍윤, 아니 생윤 하신 분들은 생윤, 윤사 하신 분들은 윤사, 본인의 학습으로 본인의 과목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이 주간지 학습을 토대로 후회는 어떻게? 짧고 추억은 길게.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이런 주간지도 아름답게 만들고 여러분 앞에서 강의할 수 있으면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욱더 힘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하면서 저도 더 좋은 강의로 쓸 데 있는 개그하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지 언박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메가스터디 김종익입니다.